이렇게 나왔고요.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생겼지? 내 집이 이렇게 생기겠습니까? 투명치킨 집어서 보여드릴게. 봐요. 어? 투명해지네. 따따따따땀. 뒤에 배경이 진짜겠습니까? 그냥 먹읍시다 여러분들. 안 매워요. 안 매운 양념이야. 하나 먹어도 배고파. 나 미치겠어. 배고파 미치겠어. 보이죠? 딱 보이게 해드릴게. 보이죠? 그냥 팔려고요. 됐죠 이제? 맛있다. 이건 양념. 이건 양념입니다. 짠. 아, 눈 아프다고 하잖아. 안 돼. 됐지 이제?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게 드시나요? 저녁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다. 검은색 배경이 나을 것 같은데. 검은색 배경이 없어. 검은색 집을 사주세요 그러면. 티티상이 망가졌네. 어, 큐피조님 1,2님 팬가입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팬가입 땡큐. 여러분들 저녁. 아, 근데 요, 이번 내내 치킨 좀 별론데. 다음에 여기서 안 시켜야겠다. 이거 씨. 주말이라 너무 대충 주잖아. 치킨 맛도 좀 별로고. 엑스트라 빈님 명상님 고맙습니다. 내내는 무가 맛있는 게 묵국물을 뺏어줘요. 묵국물을. 그게 좋습니다. 이번엔 묵국물이 좀 있네. 무도 먹어주면서. 오늘 멸마녀 관전이요? 글쎄 이거 중계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읍시다. 배부터 채워야 돼. 사람마다 취향이지. 사람마다 취향이죠. 묵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아이고 하모니 리퀴니엔인가. 꼬꼬이삐약이님 더블백점 고마워요. 더블백점 땡큐. 동시에 바로 터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우, 치킨 하나 드세요 누군 다. 레키니에님과 삐약이님 양념치킨. 이 핫한 양념치킨 하나 드시죠. 자 저도 먹고 여러분들도 드세요. 맛있다. 섹시댄스라니요 여러분들. 여기 남캠방 아니야. 왜 섹시댄스입니까. 배고파서 먹방 하는 거예요. 맨날 내내가 뭐 내내가 맛있더라고. 내내가 제가 아는 치킨집 중에서 내내가 그냥 가장 난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만 먹어서 그런가? 그냥 여기서만 먹어서 그런 거 봐. 무도 하나씩 먹어주고.
양념치킨도 맛있어, 양념이. 여기 내내 양념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에서 먹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시켜봤는데 내내 그냥 난 것 같아요. 콜라도 한 잔 먹어주고. 배경이지. 젤리님 치킨 부러워요. 맛있겠죠? 은근히 꿀맛입니다, 치킨이. 치킨 보여줬잖아요. 계속 치킨 보여주고 있는데, 아, 치킨이 안 보인다고? 아래? 아, 그 뜻이었어? 바닥이 안 보인다 이거였죠? 됐죠, 이제? 치킨님, 난 또 뭐라고. 아, 이게 안 보였구나. 됐죠,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자자. 제님 얼굴 되게 순진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순하게 생겼다는 말 들어요. 이 내내 양념이 또 달면서 맛있어요. 달면서 맛있어. 내내가 양념 잘했어 진짜. 근데 원래 싼데 이거 치킨이 요즘 너무 비싸요. 내내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내 양념 너무 잘했는데 저는 딱 맛있던데요. 좀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맵지가 않고 단편이에요. 내내는 안 맵고 단편입니다. 맛있어. 간만에 이거 치킨 먹는 것도 맛있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치킨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내를 위주로 먹으면 내내가 가장 나은 것 같아. 동네 중에서 배달도 속도가 많이 깨우고 치킨도 뭐 내내가 저를 배신한 적은 없습니다. 무도 먹어주고 투신둥이 별상이 감사합니다. 피자는 너무 비싸요. 피자는 한 개 또 고마워요. 피자는 너무 비싸고 양도 적습니다. 너무 비싸 피자가. 뿌링클이요? 다음에는 뿌링클로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단 오늘은 내내고 다음에는 뿌링클 먹을게요. 뿌링클. 아, 맛있다. 어우, 이 치킨 양념이 이게 고소한 게 역시 전 내내가 좋아요. 내내가 피자 스쿨에서 6,000원짜리 먹어요. 우리 근처에 피자 스쿨이 없습니다. 또 아우, 맛있네. 달콤한 게 진짜 양념이에요. 콜라다님 마셔주고. 멸망전 포지션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집 시즌 티나겠지, 시즌이니까. 약간은 티나. 전 치킨이랑 밥을 안 먹어요, 같이. 맛있다. 치킨 밥 따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벼 먹는 분들이 있어, 가끔. 비벼 먹는 건 싫어합니다. 비벼먹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보통 안 비벼먹지. 다 취향이죠? 다 취향이야.
에이핑크님 스티커 1개 서포터에 고맙습니다. 맛있게 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도 한 잔 드셔보시죠. 야, 맛있겠지? 아, 맛있다. 이 맛에 내내 먹지, 이 맛에. 전 순살이에요, 순살. 초킹은 아니에요. 내내 양념입니다, 양념. 양념 치킨이요. 아, 맛있어, 맛있어. 콜라 한 잔도 여유롭게. 지금 이 시간이 그 치킨집이 지금 가장 바쁠 시간일 겁니다. 저도 오늘 좀 대충 무성의하게 온 것 같아요. 좀 무성의하게 왔어. 이 집벽에 고추장 바르는 리액션을 얼마 뿌려야 되냐고요? 이 집주인한테 물어봐. 먹어보자. 맛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치킨 한 조각에 여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치킨이 진짜 맛있어. 시리지. 시집니다. 쳐보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구만. 반전 매력이라고요? 왜 반전 매력이야? 치킨은 좋아하는 건 다들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이는 못 먹어도 말이야. 스노잉입니다. 내내 스노잉이랑 스노잉 반? 양념 반? 아주 달콤하고 맛있구만. 순살은 또 이렇게 한 입에 먹는 그 맛이 있어요. 한 입에. 순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순살의 매력 중에 하나가 한 입에 쏙 넣어준다는 거지. 귀찮게 안 뜯고 뭐 그래도 돼. 이게 편해. 귀찮거든요. 뼈가 질리네. 뼈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엄마가 뼈를 발라줘야 돼. 뼈는 뼈 발라먹기 귀찮잖아요. 여자친구가 발라주던가 아니면 엄마가 발라주던가. 안 그래요? 그때까지 그냥 순살이야. 자, 같이 한잔 드시죠. 맛있다. 콜라도 한 잔 먹어줘야지. 메이플 안 켰습니다. 노래가 좀 메이플스러운 노래인데 좀 편한 노래 같아요. 저도 이 노래 듣고 괜찮더라고요. 뒤에 풍경만 풍경입니다. 콜라 아니고 간장이라고? 피부에 양보하지 않으면 난 먹지. 마지막 양념인데 마지막 양념 치킨입니다. 이제 순살이야. 이제 내내 스노잉. 양념 다음에는 바로
스노잉이 기다리고 있죠. 벌써 숨 잡겠어. 이게 바로 치킨의 매력이지요. 아이 또 많이 남았네. 아이 또 많이 남았어. 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2라운드. 제 1라운드. 양념 찍어 먹고. 이게 또 양념 반, 스노잉 반의 매력이죠. 찍어 먹을 수 있다는 그 매력. 응? 양념을 또 먹을 수 있어. 젤리 변발비님 100점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데 변발은 아니에요. 이긴다니까 멸망전. 응? 한 100점 감사합니다. 치킨 좋아하시나 본데요 변발비님. 오늘 아침부터 이거 100점씩 쏘시는데 변발 안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치킨이나 드세요. 이 상황을 즐기란 말입니다. 응? 지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100점 감사합니다. 땡큐. 100점 감사해요. 포지션 바꾸냐고요? 나도 몰라요. 들은 게 없어. 그대로 가겠지. 아, 순살 맛있네. 내리 스노잉. 맛있어요. 맛있겠지? 콜라도 먹어주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올해의 신인상 BJ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네치킨이에요. 어제 알바비 들어왔는데 또 치킨이 땡긴다라고 하시는데 알바비 받았으면 치킨 먹어야죠. 축제 날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일날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일 신나게 먹어야죠. 알파타. 지코 형님과 마찰이 있으셨나요, 젤리님? 왜요, 말파타님? 왜? 별로 없는데? 치킨 맛있구만. 맛있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요? 이게 얼마였지? 18,000원인가? 19,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치킨이 비둘기라고? 맛있구만. CGG 진짜 이런 집에 살겠습니까? 응? 응? 이런 집에 살겠어? 이런 집에서 살면은 치킨을 안 먹고 뭐 먹지? 부자들은 못 먹나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부자들은 치킨 아니고 뭐 먹을까? 치킨은 조금 중상급에서 먹는데 완 진짜 부자들은 치킨 아예 안 먹. 캐비어? 랍스터? 그 사람 그 부자들도 치킨 먹을까? 칠면조 비아그라를 왜 먹어? 신상 타면은 저도 갑니다 시상식. 신상 투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스테이크 썰고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전자발찌꾼님 별사기 배갑니다. 부자들은 스테이크 썰지만 우리는 치킨을 썹니다. 이게 또 서민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은 치킨을 썰지. 부자들은 스테이크 같은 거 썰 동안 우리들은 치킨 그 포크 두 개로 식당 같은 데 포크 두 개 주잖아요. 포크 두 개. 포크 두 개로 그 부자들의 느낌을 내면서 치킨을 써는 거야. 치킨집 가면은 포크 두 개 주잖아요. 썰어 먹으라고. 찢어서 먹으라고. 선배들도 부자 느낌 내면서 먹는 거지 뭐. 여러분도 한 잔해요. 하나 먹어. 치킨. 와, 맛있다.
쫀쫀하고 양념류예요. 치즈 맛입니다. 전 야채 맛은 안 먹어봤어요. 야채 맛은 맛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야채 맛은 안 먹고 항상 치즈만 먹어요. 치즈 맛. 이게 배경이라고. 아, 간만에 치킨 먹으니까 이거 배, 아우, 배가 놀라가지고 이거 맛이 쑥쑥 들어가네. 매운 거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벌써. 양념은 벌써 다 비워버렸답니다. 순삭했지. 젤리님도 롤마하고 스펠렁키 같은 거 해보시지라도 웃음님이 말씀하신 저 벌써 스펠렁키 다 깼습니다. 지옥까지. 유튜브 보라니까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재밌는 거 많으니까 유튜브 한번 구독 부탁드리고요. 배가 좀 잘 놀래요. 제가 평소에는 잘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소통할 때 이럴 때만 이렇게 으리으리한 치킨을 먹지 평소에는 그냥 간단하게 먹습니다. 아, 호일에 가렸어? 오케이. 이렇게 그냥 맛있겠지? 집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나봐. 집 가짜야. CG 벽지, CG에 CG. 아, 이걸 진짜 집이라고 묻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이지? 저런 곳에 살면은 지금 좀 누워있겠죠, 아마. 아, 맛있어. 전자발지코님, 시간 계속 보다 감사합니다. 치킨나 먹자, 여러분들. 아, 무도 하나 먹어야지, 무도. 요즘 치킨 좀 식어서 왔어요, 기분 나쁘게. 원래 따뜻해야 되는데. 치킨 가격이요? 18,000원 정도네요. 18,000원. 드립들은 뭐 3개월 만에 봤는데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노래가 산속에 도인 같다고? 갑자기 먹방하는데 이 칼 갑자기 들어온 거 보면은 집 때문에 들어왔나봐. 아니면 치킨을 그냥 좋아하시거나. 대부분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자세하면 제가 공지사항에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사항 보시면 나와있어요. 네네치킨 여기있죠. 네네치킨. 네네치킨. 맛있다. 치킨 100마리도 해주시달라고? 알겠습니다. 짠.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보네. 별로 없어요, 치킨. 다 먹어서 그래, 다 먹어서. 다 먹어서 그래, 시지라니까. 거의 다 먹었어? 이 토실토실한 살에 이거 치즈 옷이 굉장히 맛있어요. 치즈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내 스노잉을 싫어할 거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치즈를 좋아하거든.
집은 합성이라니까 신기한 집 보고 놀라실 텐데 이런 집에서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먹는 거 쇼킹 하시는데 매우려나 저 쇼킹 하시는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구만. 콜라도 한 잔씩 먹어주고 장미 던진 거요? 장미 던진 거는 제가 짬짬이 주죠. 짬짬이 주권이 있어요. 틈날 때마다 많이 던지니까 많이 그만큼 많이 주셔야 되거든. 어우 맛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한 벌써 세 조각밖에 안 남았어. 양념만 수능이 많이 해요. 배부르죠. 치킨이 세 조각밖에 안 남았는데 다 먹었습니다. 벌써 좀 빨리 들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혼자서 왜 푸드파이터 하냐 그래요. 혼자서 왜 푸드파이터 하냐고. 아... 인간들이 이렇게 다크서포터 하냐고요? 혼자 많이 하세요? 혼자 많이 해.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데웠다고요? 치킨은 식은 거는 원래 맛이 없는데 데워온 거면 그나마 좀 맛있죠. 식은 거는 좀 맛이 없어 치킨은. 머리 왜 그러냐고? 나도 몰라. 치킨 남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분들이 있는데 1인 1당 하는 기는 진짜 힘듭니다. 1인 1당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할 것 같아요. 원래 저도 1인 1당 못하는데 오늘은 양이 좀 적네. 내내에서 주말이라 그런지 바쁜가 봐요. 양을 진짜 적게 주네. 감사합니다 꺼먹은양이님. 땡큐. 벌써 한 조각 남았다. 아. 호일이 쌓인 건 양념 치킨입니다. 호일이 쌓인 거는 조그만 몸 다 먹네. 조그만 몸 아니거든요. 화면으로 보면 손이 바닥에 있어요. 당연히 벽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벽지야, 벽지. 아. 치킨 마지막 조각입니다. 마지막 조각, 치킨. 아, 푸드파이터 하는 것 같아. 벌써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양이 정말 적네. 뭐 하나 먹고 배부르다. 평가해달라고요. 오늘 치킨 오늘 내내 제가 먹은 거는 순살에 스노잉 다음에 양념 반반이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대충 왔네요. 치킨도 좀 맛이 없었고 오늘은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원래 모든 부위가 맛있고 따뜻했는데 오늘은 좀 차가워졌어. 진짜 집은 다 먹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신 분들 많을텐데 눈 아프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너무 큰데 이거?
내 동생이 밥 맛있게 다 먹고 항상 맛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맛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여기 밥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근데 다 먹어.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좀 그런데, 근데 다 못 먹다가 안 먹긴 아깝잖아. 다 먹고 아깝다고 하는 겁니다. 맛없다고 해도 남기면 좀 그렇잖아요. 다 먹었다. 맛은 있네요. 그래도 맛은 있는데 양이 조금 그렇고 좀 그랬어 오늘따라. 집 보여줄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간만에 1인 1량이 됐습니다. 왜냐면 오늘 양이 진짜 창렬급이었어. 너무 적어요 양이. 양이 진짜 너무 적어서 다른 날에 비해 절반 정도?